오늘 말해볼 주제는 합격생들의 공통점이야. 노량진에서 한 100명 넘게 들어가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수험생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 이제 쓱 관찰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수험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수험생이랑, 그러니까 합격하는 애들이랑 뭔가 합격을 못하는 수험생들이랑 좀 특성들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아. 그런 내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 중에 오늘은 합격하는 수험생들의 특성을 오늘 얘기해 줄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딱 다섯 가지만 오늘 가져봤어. 첫 번째는 모르는 거를 그때그때 질문해.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수업이 한 한두 시간 해 하고 딱 수업이 띵 끝나잖아? 이제 쉬는 시간이 딱 되면 두 가지 부류를 나뉘어. 한 부류는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핸드폰을 주섬주섬 꺼내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거나 그렇게 하거든. 근데 또 다른 한 부류는 자기가 방금 수업 들었던 자료들을 들고 강사님을 막 쫓아가 막 질문을 해.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를 나뉜다. 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겠냐? 그지? 질문하는 애들이 공부를 당연히 잘하겠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질문을 즉각즉각 한다는 거야. 방금 말했던 그 두 가지 부류 있잖아. 질문하러 달려가는 이 수험생들은 그 놀고 있는 수험생들보다 두 가지 태도를 더 가지고 있어. 첫 번째는 수업을 들으면서 질문거리가 일단 생겼다는 거야. 만약에 강사님이 설명을 잘 못했어. 방금 질문하러 달려간 그 수험생들은 그 좀 잘못된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퍼즐을 맞추고 있다가 설명이 이상해. 뭔가 아리까리해. 내 머릿속에서 퍼즐이 안 맞춰져. 그랬기 때문에 질문할 거리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합격하는 애들은 이 똑같은 필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계속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지. 톱니 바퀴가 계속 돌아가다가 그게 뭔가 아다리가 안 맞으면 이거 이따가 쉬는 시간에 질문해야겠다 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질문하는 애들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수업을 듣는다. 그리고 또 다른 태도는 질문하러 안 가는 부류들 있잖아. 수다 떨고 노는 부류들. 걔네들도 분명 질문거리가 생겼을 수 있어. 근데 얘네는 이거 나중에 질문해야지 라고 넘어갔을 경우가 있다. 방금 이 질문하러 달려간 애들은 질문거리가 딱 떠오르면 다른 거 생각 안 해. 뭐 더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간다. 그래서 합격하는 수험생들은 질문거리가 생기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긴다 라는 이 특성을 또 가지고 있지. 내가 저번에 쟤한테도 말했지만 영민이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사 시간만 되면 나를 싫어했어. 나랑 지승훈이랑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한국사 시간에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잘못 설명해. 그럼 바로 손 들고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에 계속 맥을 끊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영민이라는 친구가 나를 싫어했었거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막 철없이 질문하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합격하는 수험생들은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그리고 질문거리가 딱 떠오르면 주저하지 않고 질문을 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무작정 공부를 하지 않고 전략부터 세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합격자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잖아. 여러 시험들의 합격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 근데 이 합격자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한 게 있어. 얘네가 보니까 시험을 공부하기 전에 시중에 있는 합격 주기를 죄다 읽었어. 오지게 읽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본인이 전략을 세우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월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을 했더라고. 그래서 진짜 많은 수험생들이 착각하는데 무작정 빨리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니야. 무작정 빨리 달리기보단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물론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달리면 더 좋지. 그래서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마구잡이로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라 일단 트랙에 서서 내가 달릴 트랙이 여기가 맞는가? 내가 이 방향으로 달리는 게 맞는가? 일단 점검하고 맞다 생각이 들면 그때 준비 땅 뛰기 시작해. 그리고 뛰면서 양옆을 보는 거지. 내가 잘 뛰고 있나? 라인 잘 맞춰서 뛰고 있나? 이런 거 판단하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뛰고 있어. 그럼 조금씩 방향을 틀어서 다시 뛰고 방향을 틀어서 다시 뛰고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뛰는 경향이 있다. 합격하는 애들은. 근데 합격하지 못하고 좀 센스 없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냥 양쪽 시야 가리고 경주마처럼 설정해놓은 그 방향대로 그냥 무작정 달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막 달리다가 한두 달 달렸어.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점수에 도움이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돌고 돌고 돌아서 합격이 늦어지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방향을 설정해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합격하는 애들은 그런 걸 잘하는 느낌이다. 방향이랑 전략, 계획 이런 걸 설정하는데 시간을 써야 돼. 이게 인생 사는데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돌아가지 않으려면. 그래서 링컨 아저씨 알지? 근데 링컨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냐? 대통령인가? 그치. 하여튼 뭐 링컨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대. 나에게 나무를 벨 8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을 도끼를 가는 데 사용하겠다. 그냥 밑 빠진 물에 도끼로 패는 게 아니라 한 6시간은 전략과 계획을 다듬어서 도끼 끝을 날카롭게 한 다음에 2시간만 열심히 팬다는 거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전략과 계획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 합격하는 수험생들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
그러니까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주변에 수험생들 엄청 많잖아. 걔네가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겐세이를 놔. 야 이거 봤어? 이것도 봐야 된대. 막 이건 안 나온대. 막 이런 지들도 모르면서 지들도 어디서 들은 얘기 그런 걸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전하는 거야.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아. 흔히 곤조가 있다고 하지? 야,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뚝심이 있는 이유는 뭘까? 전략을 잘 잡아놔서? 그치. 걔는 이미 자기 상황에 맞춰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미 전략과 계획이 딱 머릿속에 잡혀 있어. 그래서 남이 말하는 거는 그냥 뭐 듣고 참고를 하긴 하겠지. 근데 자기가 세웠던 그 전략과 계획을 완전히 틀어버리진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내 얘기를 잠깐 해보면 나도 임용고시 공부할 때 전략이 뭐였냐면 암기할 게 진짜 많거든. 근데 이 암기할 게 너무 많은데 미리 외우면 다 까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막판으로 다 밀어놨거든. 시험 한 달, 한두 달 전으로.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해하는 공부만 계속했어.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그러는 거지. 아직도 기억나. 한 세네 달 전에 스터디를 할 때마다 아직 이것도 안 외웠어? 이거 외워야 된다고. 너 빨리 이거 외우라고. 너 이거 지금 안 외우면 큰일 난다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 스터디언들이. 그리고 가서 나도 좀 기가 죽을 때도 있었지. 애들은 다 외우고 다 알고 있는데 난 아직 안 외웠으니까. 근데 애들이 자꾸 외우라는 그 잔소리를 나는 사실 귀등으로 들었지. 그럼 나는 막판에 한두 달 전에 이거 다 외울 수 있게끔 내용들을 정리해놨고 그 전까지는 계속 난 이해하는 공부,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지. 어쨌든 나의 전략과 계획을 그렇게 세웠고 막판에 한두 달 만에 암기를 다 했고 그래서 시험에서 1등을 했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합격하는 수험생들은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략과 계획에 곤조가 있어. 막 휘둘리지 않아.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더라. 그리고 합격하는 수험생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겸손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치고 나 그건 마스터했지. 그거 이미 다 했어.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이 없다. 꼭 공부를 애매하게 하는 애들이 이런 말 많이 해. 너도 공부 잘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때 까부는 애들 많잖아. 그렇지. 아, 나 생물은 이미 마스터했다. 나 유전 마스터했다. 그런 애들이 진짜 많잖아. 근데 걔네들은 대부분 빈수레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애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냥 개개인의 특성인 줄 알았다. 근데 이게 심리학에서 애초에 그냥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건데 이 표 봐봐. 이 표의 X축이 지식과 경험이야. Y축은 자신감이다. 대부분이 생각하기에는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면 자신감도 이렇게 같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 심리학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여기 보면 지식과 경험이 조금 있는데 자신감이 엄청 높아진대, 사람이. 이 구간이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하거든. 조금 경험, 조금 지식을 알게 됐을 때 자신감이 제일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 그런 것처럼 한 권 읽고 나 이제 다 알아. 그렇게 자신감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남들한테 막 뻗대고 자만하기 쉽지. 이게 뭐 공부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 수영이라고 생각해보면 처음 헤엄을 쳐서 물에 떠봤어. 그럼 이제 어깨뽕 들어가잖아. 나 이제 물에 뜰 수 있다. 나 수영 다 배운 것 같다. 근데 사실 조금만 파도가 넘실넘실대는 바다에 나가면 이제 맥을 묻히지. 그러고 겸손해지지. 아, 내가 수영 다 배운 게 아니구나. 아직 먼 길이 남았구나.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 주식도 똑같고 비트코인도 똑같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투자했더니 돈이 확 벌었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나 모든 걸 깨우쳤다. 나 진짜 주식의 천재인가 보다 하고 그 방식대로 계속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지.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실 겸손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우매함의 봉우리를 넘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자신감이 스스로는 올라와 있지만 그거를 나 이 정도 알아. 나 많이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다. 내가 이걸 또 언제 느꼈냐면 임용고시 생들만 듣는 수업이 있었다. 그 수업은 같이 문제를 풀고 같이 설명을 해보는 그런 수업이야. 내가 문제 만들어서 애들이 풀게끔 하고 내가 문제 설명해주는 그런 수업이었거든. 스터디원들끼리 앉아. 또 그러면 스터디 그룹끼리 앉아. 그럼 이제 싸우는 거지. 약간 삼국지처럼. 어떤 스터디들이 애들이 잘하나.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냈어. 내가 딱 봤는데 어려워, 이 문제는. 뭔가 꼬여있어, 문제가. 옆에 있는 스터디의 사람들이 나 이거 이미 마스터했대.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막 풀어. 그래서 저분들 좀 하시나 보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그들이 설명을 하더라고. 물론 우리 스터디언들 다 풀었지, 그 문제를. 근데 그 다른 스터디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정답은 맞았어. 근데 그 설명하는 과정이 다 오개념들이 막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완전 자만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자만을 하고 오개념이 들어있어도 우리는 바로 잡아주지 않지. 너무 뻗대잖아.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자만하지 않는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만하면 미끄러지는 거야. 그 문제는 예측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있을 때 터지는 게 문제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두다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겸손하더라. 어때, 오늘 얘기 들으니까 좀 수험 생활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나? 물론 실천하는 건 구독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뿅.